샬롬, 사랑하는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,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? 어제는 기쁜 부활주일이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활주일을 보내셨는지요? 차세대가 주간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드라이브스루로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또한 차세대 선물을 받아가셨습니다. 잠깐이지만 또 차에 앉아 계신 채로 만나 뵈었지만 많은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서 참 기뻤습니다. 잠깐이라도 만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데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는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?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일 것입니다. 이 모든 기쁨들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.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해 BC와 AD가 나뉘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것이 나뉘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의미 있게 되고 또한 나누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.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실 때 또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.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. 그 전까지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.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. 그 약속이 사실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. 어둡고 축축한 무덤 가운데 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빛과 생명이 그리고 기쁨이 흘러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.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.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.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.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. 이 주님의 사랑을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